삼성전자가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이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퀴 달린 사각형 모양의 로봇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로봇 배달 플랫폼 유빌리티가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유비입니다. 유비는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로봇으로 여러 개의 멀티카메라와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장애물을 피하는 등 스스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삼성 계열사를 포함해 골프장과 편의점 등에서는 상업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선발된 스타트업들의 사업 지원금과 데이터 기반 마케팅, 국내 판로 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조기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웰스토리랑 아난티 중앙 CC, 해남 솔라시도, 여주 세라지오 골프장 등에서 현재 17개 골프장에서 약 100대의 로봇을 서비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그룹 차원에서 더 다양한 협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랩 아웃사이드에 선발된 또 다른 스타트업인 알고케어.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나스를 개발했습니다. 가장 도움이 됐던 점은 저희 전담 파트너가 있어요. 사업적인 고민을 할 때 언제든지 본인의 네트워크나 경험을 다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를 그때그때 맞춤으로 도와주시거든요.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스타트업들의 육성 완료 시점에 데모데이를 개최해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